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핸드타입 청소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손잡이를 이용해서 쉽게 휴대하실 수도 있고 작업장에 떨어진 철판물 등을 이제 간단하게 수거할 수 있는 유용한 자석 응용품이에요. 핸드타입 청소기의 특징은 중간 레버를 통해서 자력 온오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오늘은 이제 작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작동 방법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총세 가지 정도의 이제 기성 규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중간 사이즈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사용하시려는 작업 조건에 맞춰서 적합한 규격을 선정을 하시면 되세요. 주 자력 부분면은 이제 이 원통형 부분으로 해서 이 밑면이 주 자력 면이고요. 지면이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긴 1m짜리 제품을 적용하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는 이 500ml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큰 손잡이를 통해서 쉽게 잡고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검정 중간 손잡이를 통해서 자력 온오프 조절이 가능해요. 수거가 원하는 곳에 자력면 부분을 조금 밀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간단하게 수거가 되고요. 손잡이 버튼을 위로 올리게 되면 쉽게 분리가 돼요. 작업장에서도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판자석 청소기인데요. 이 제품은 겉에가 이제 서스, 스텐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원하시는 규격으로도 맞춤 제작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 역시 중간 손잡이를 통해서 자력 온오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넓은 자력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철판물을 수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거가 필요한 이제 컬러 클립들을 밀착만 해주셔도 간단하게 수거가 되고, 수거를 마치고 나서는 레버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간단하게 분리되는 원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넓은 현장에 떨어진 경우 철판물들 수거해야 되는 경우 번거로우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핸드타입 수동형 자석 청소기 사용해 주시면 쉽게 간단하게 수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자석 응용품, 핸드 청소기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